서구 일대에는 수도권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몰려 있어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설치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유해시설이 또 들어섰다며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 한 반려동물 장묘시설입니다.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유일한 시설로 올해 초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서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매립지와 각종 폐기물 처리 업체 때문에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유해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장묘시설 안에 화장시설까지 설치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등록 취소와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서구청장과 면담 자리를 갖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 주변 환경 피해가 엄청 심한 곳이고 이걸 하나의 환경폭력이라고 국가환경폭력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감내하고 매립지 종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장묘시설까지 주택가 인근에 있다는 것은 반경 뭐 1.5km 내지 2km 안에 있다는 거 이 사실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서구는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화장시설에 대해선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업체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거단지와 떨어져 있는 데다 법적인 기준에 맞춰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장시설은 허가를 받기 위해선 설치 후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